네, 지금 현재 이제 20살이 된 고등학생 황준성이라고 합니다. 제가 평소에 공모전을 좀 자주 나가게 되는데 그 우연히 이 농업농촌 공모전 영상을 공고를 보게 됐거든요. 그래서 참가를 하기로 이제 지인 추천으로 마음 먹게 됐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다른 공모전에 비해 좀 대중화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주제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다른 시도였던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. 농정원 파이팅!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사회. 지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따뜻한 집밥 한 끼. 이런 집밥 한 끼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우리의 농업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. 여러분은 농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? 당연히 정겨운 소똥 냄새가 나는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트랙터를 끌고 하루 종일 피땀 흘려가며 이 넓은 밭을 가는 모습? 그럴 리가요. 요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의 이유로 퇴직 이후에 귀농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.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 덕분에 스마트 농업으로 창업도 가능해졌어요.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온도와 습도 관리는 물론 자동으로 물까지 주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덕분에 여가 시간도 생길 뿐더러 건강도 되찾게 되죠.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의 선두를 이끌고 있는 이모 기업의 진교문 사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반갑습니다.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뭐든 물어보세요. 사장님은 농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농업이란 1차 산업에 지나지 않고 환경오염 및 식량 부족, 그리고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친환경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? 농업 종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첨단 기술과 장비, 시설의 도입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 및 작물 연구의 개발을 위해 우리 학생들은 미래 직업의 한 분야로서 농업 분야로의 진출에도 관심을 가지면 국내 농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미래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. 하지만 농업 속에는 아직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. 우리가 물려줄 후손의 미래를 위해 작은 노력을 한 걸음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치, 발전되는 우리의 농업, 나아가는 미래, 당신의 작은 관심이 우리의 농업, 농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. 이 캠페인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.